오늘 비 온다. 오늘은 비도 오고 추운 날씨였다. 이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귀여운 할머니들이 다섯 분이 옹기종기 모아 수다를 떨고 계셨다. 평상도 아닌 맨 땅바닥에 앉아 계셨다. 여자는 차가운 곳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는데,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비 오는 날비 피해 모인 아지트는 날뛰 낡은 빌라 주차장이었다. 난 치근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들 얘기 나누실 때 과자라도 사셔 드시면서 얘기 나누세요? 라고 과자값을 드렸다. 누구쇼? 아이쿠, 고맙구먼.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이시는 할머니들. 단지 저분들이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얘기 나누고 계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비가 오는데 빠르게 걷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아주 창피하게 넘어졌다. 엉덩이가 깨지는 줄 알았다. 창피해서 아픈 줄도 모르고 빛의 속도로 일어나는데 한 여사님이 사방으로 날아간 내 물건들을 주워 오신다. 괜찮아요? 나도 여기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. 길이 미끄러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모르는 사람의 비에 젖은 물건까지 젖어주는 착한 여사님은 내게 위로의 말까지 해주며 덜 창피하게 해주셨다. 비 오는 오늘, 난 독수리 오자매 귀여운 할머니들과 다정한 여사님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.